오랜만에 채널에 업로드를 하네요. 한 5개월 만인가? 회사일도 바빴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있었고 애도 보고 와이프도 보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작은 에피소드라도 섞어서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스케치 하나를 SNS에 올렸는데 컬러링을 해볼 생각이고요. 좀 더 압축해서 효율성 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어떤 작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 공유하고 싶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바일 스튜디오 프로 이걸 가지고 작업을 주로 했는데 벌써 이거 산 지가 한 이번 영상부터는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좀 더 보기 편하게 좀 더 좋은 화질로 가시죠. 기존에 스케치를 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미루다가 컬러를 넣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컬러 레이어를 따로 두고 이거는 나중에 뒤로 보내서 쓰거나 말거나 뭐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핀터레스트에서 보고 참고를 해서 디자인을 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작업 시간을 좀 단축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기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다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어떤 가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요점만 정리를 해서 보여줘도 충분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림과 관련된 일들이 있다면은 짤막짤막하게 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가볍게 깔아줘보고 좀 더 밝은 색으로 컬러를 넣고 색을 쓰다 보면은 늘 비슷한 색을 쓰게 돼요. 이 색들 역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들이고 이 가운데 문양이나 뭐 다리 이런 곳에 있는 문양들은 디테일업을 하면서 조금씩 뭐 삭제되거나 조금 바뀌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일단 색 조합은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디테일 들어가기 전까지의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지루하지 않게 신속하게 전체적으로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고 서로 명암이 달라서 이제 빛을 받는 부분도 다 틀리겠지만 기본적인 덩어리를 크게 하나로 봤을 때 밝고 어두운 부분이 명확해야 되니까 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의 차이를 조금씩 진한 곳은 확실하게 진하게 해주고 밝은 곳은 점점 밝아지는 식의 그런 반복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작업하면서 저도 물론 항상 염두를 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면 쪽 어느 정도 이미지가 완성되면 나머지는 좀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 실수한 게 지금까지 마우스 커서를 꺼놓고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어디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를 제대로 캐치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녹화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설정을 바꿔서 이제 브러쉬 작업과 브러쉬 커서와 그래서 어디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지를 어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날아간 건가? 뒤쪽 안에 디테일을 조금 다르게 주고 싶어서 텍스처를 하나 구했어요. 이 텍스처의 속성을 소프트라이트로 바꿔주고 이게 오버레이로 해도 되는데 오버레이로 할 경우에는 밑에 있는 색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소프트라이트에서 밑에 색이 가지고 있는 명암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패턴을 살려주는 방식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만 잘라내면 되는데 그냥
지우는 것보다 기존에 컬러 레이어 베이스 컬러를 줬던 레이어에서 선택을 해서 컨트롤 시프트 I로 반전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지워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인형을 살려줄 수 있죠. 자, 이번 작업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기존 스케치에 컬러를 입힌 거고 제 채널 제목에 충실하게 스케치와 컬러를 단계적으로 밟았고 스케치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조금 헤매는 경우가 있어서 스케치와 컬러를 제가 분리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러프한 스케치에서 바로 채색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스케치와 채색을 조금 명확하게 나눠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뭐 거의 그래왔지만 비슷한 작업들이 계속 될 거고 디자인이 바뀌고 스케일이 커진다던가 더 작던가 간단한 거라도 자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또 뵐게요.